승과 관련해서는, 자, 승과 관련해서는 그 옆에 이 31쪽에 제가 한서 형법지를 인용해서 쭉 설명을 했는데요. 그 중간에 보면은, 자, 그 쭉, 31쪽에 원문으로 좀 볼까요? 자, 황제유 탕록지 전이 뭐예요? 화제하고, 황제로부터, 황제 때, 뭐예요? 탕록의 전투로부터, 그 다음에 불의 재앙이 잘 다스려지고, 그 다음에 전욱 때, 그죠? 전욱이죠? 유 공공지 진이 정수해라. 그래서 전욱 때 공공씨가 뭐라 했나요? 수해를 다스렸느니라. 당우지제, 누구예요? 요임금, 순임금 때에 지치 극한데, 다시 말해서 정치가 아주 지극히 잘 다스려졌는데도 유공공, 그 다음에 방환도 찬삼묘, 그 다음에 극손연후예요. 다시 말해서 공공씨를 저 유배 보내고 환도를 추방했고, 그 다음에 삼묘를 쫓아냈고, 그 다음에 그 치수사업을 했던 첫 번째 우의 아버지가 곤이 되는 거죠. 공을 귀양보내서 죽게 한 뒤에야 천하가 복종되었다. 이 내용은 우리 서경에 잘 나타나는 내용이죠. 자, 요임금이 연세가 드시고 이미 9년홍수가 들었을 때, 그런데 여전히 저 변방이 아니라 동서남북의 내그 제후들이죠. 그 으뜸 제후들이 그 대단히 또 위세를 부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요임금이 내 나이로는 지금 저들을 다스리기가 어려우니까 누구를 불렀냐면은 순을 찾게 되는 거죠. 그래서 순으로 하여금 섭정하게 하고, 그래서 자, 오형을 대대적으로 정비를 합니다. 법을 정비해서, 자, 이제 무조건 사형시키기보다는 오히려 추방으로 해서 이렇게 이 사람들을 다 정리하니까 백성들이 이제 복종하게 되는 그 내용이죠. 그 다음에 하유 감호지 서하고, 그 다음에 하나라는 뭐예요? 감호인가요? 감땅에서 호니까 유호씨를 표현합니다. 감땅, 그를 감호에 서라 표현하는데, 다시 말해서 하우씨가 되는 거죠. 하우씨가 그 감땅에서 유호씨를 치겠다라고 했던 그 맹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호씨가 당시에 그 시대적인 대세를 두루두루 거슬리고, 이른바 그 천자의 왕의 그 말에 명에 복종하지 않기 때문에 나는 앞으로 하늘의 뜻에 따라서 이들을 저기 말 분명하게 다스리겠다라고 했던 그 맹세가 감호지 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라 같은 경우도 감호에 서를 두었고, 그 다음에 은나라와 주나라는 이 병정 천하인이라, 바로 병사로서, 무기로서, 병기로서 천하를 안정시켰다. 다시 말해서 혁명을 했다. 이런 뜻이 되겠죠. 했느니라. 그리고 천하 기정에, 천하가 이윽고 안정됨에, 그 다음에 뭔가요? 읍장 간벌하고, 간과하고, 다시 말해서 병기들을 전부 다 갖다 감추어 두고, 그 다음에 더 이상은 자, 이 무력으로서 다스리지 않고 교의 문덕한데, 그래서 그 문덕으로서 다스렸는데, 유입 사마지 관하고, 그래서 오히려 그런데도 사마의 관을 세우고, 사마의 관이다 그러면 것은 우리가 병조가 되고, 오늘날로 표현하면 국방부가 되는 거죠. 그럼에도 국방부를 더욱더 튼튼히 했고, 설 육군지 중하니, 그리고 육군이다 그러면은 천자의 군대가 육군이 되는 거죠. 6군. 그래서 육군의 그 무리들을 세워 베풀었으니 다 그것들이 뭐에 기인했다? 인정전이 제군부라. 다 정전법으로 인하여서 바로 군부에 대한 그저 세금을 부과하였느니라. 세금이라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돈뿐만 아니라 병사, 병기 등등이 전부 다가 백성들에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바로 군대를 운영하는 기본적인 시스템도 전부 다가 정전법에 근거했다라는 겁니다. 그 군지에 대한 정전법은 어떻게 되냐? 지방일리. 각 땅에 그한 일리씩을 뭐라고 한다? 정이라 했고, 정 10개가 뭐가 된다? 통이 되고, 통 10개가 예, 성이 되고, 성은 그래서 쭉 합쳤더니 사방 십리라 이런 뜻이죠. 성열은 뭐가 되고? 종이 되고, 종열은 동이 되고, 동은 그래서 쭉 했더니 사방 백리라. 동열이 뭐가 되고? 바로 봉토가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죠? 봉토가 되고, 봉 10개가 바로 뭐가 된다? 기가 된다. 우리가 경기라고 할때 기가 바로 봉열이 되는 것이 되고, 기는 그래서 사방 천리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천자의 기, 천리 이렇게 나오죠. 기억하시는 분 아무도 없군요.
들은 것 같아요. 시에서도 제가 이거 읽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뒤에도 계속 지금 이어지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써놨습니다. 뒤에 다른 데는 그림까지 그려놨으니까. 그 다음에, 그리고 이제 새가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새가 유새, 유조가 있어서 새이 족식하고 백성으로부터 거둔 것이 바로 곡식이 되니까 새가 되겠죠. 새로서 좋게 먹고, 그 다음에 부세한다라는 말이 쓰는데, 부로서 바로 왜냐면 그때그때마다 이제 물건 만드는 것을 이제 부세한다라는 건데, 그래서 좋기, 뭐가 좋하다? 병기들이 좋하였느니라. 고로 사정이 읍이요. 그 다음에 이제 읍은 사람 사는 단위를 어떻게 하냐면 정네 개가 읍이 되고, 그죠? 이건 우리 천자문 공부하신 분들도 알죠? 아마 건성으로 들어서 넘어갔나요? 사정이 읍이 되고, 사읍이 구가 되고, 그 구를 단순히 언덕이라고 표시하면 안 되는 거죠. 논어에서도 구 개념 나왔었습니다. 구는 몇 정? 16정에, 그래서 구 16정인데 거기에 뭐가 된다? 그 16정마다 하나씩 뭐를 두었다? 육마 한 필이죠. 그 다음에 소몇 마리? 삼두. 왜냐면은 그 군사들을 이끌고 가려면 짐도 실어야 되니까 소에다 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구마다 육마 일필 우, 그 다음에 삼두가 되고, 사구는 뭐가 되고? 전이 되고, 전은 몇 정? 그래서 64정에, 그러니까 64정이니까 4배가 늘어나니까 어떻게 돼? 육마 4필. 그죠? 병거 1승. 그 다음에 소 12두. 갑사라고 하는 것은 무장한 병사입니다. 그러니까 갑옷을 입히고 투구까지를 다 차게 하는 그 갑사, 3인. 그 다음에 일반 보병이 되는 거죠. 보병 72, 졸병이니까 졸병 72명과, 그 다음에 간과 비구하니, 그러니까 창과 방패죠. 이거를 다 갖추겠다. 이것이 어디서 나오냐면은 일전마다 요만큼을 내도록 했다. 이 소리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승마지 법이라. 그래서 일동백리는, 그래서 아까 동은 방백리라 그랬으니까 일동백리는 제봉 만정에, 그래서 만정을 봉하고 봉하는데 그 만정 속에는 뭐가 들어가 있어요? 산도 있고 물도 있고 내도 있고 그다음에 침탁이죠. 침척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물이 우리가 뭐라 하냐면 이런 거 뭐라 그러죠? 늪지라고 하는 거죠. 늪지가 되고 또 모수는 돌멩이 같은 그 땅들이 있죠. 이것까지 만약에 정으로 계산을 해서 부과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굉장히 혹독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 한다? 제한다. 또 뭘도 제하냐면 성, 그죠? 성터가 있을 것이고 사람들이 사는 성지, 그다음 그 지는 옆에다가 파는 해자가 되겠죠. 그다음에 읍거, 백성들이 거주하는 그 지역이 되는 겁니다. 역시 이것도 제외를 해줘야 되겠죠. 그다음에 또 뭐냐면 원유, 그다음에 술로 삼, 그래, 원유 술로다 그러면서 이제 역시 동산도 있어야 되고 뭐예요? 짐승들 키우는 곳도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술로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도로가 되는 거죠. 도로망. 거기에 해당되는 게 전부 다 얼마로 계산을 하느냐 하면 대략 잡아서 3600정이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3600정을 제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3600정을 제하고 그다음에 정출부 6400정에 육마 400필과 병거 100승하니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다가 뭐야 부세하는 것은 6400정에다가 육마 400필 병거 백승하니 차 경대부 체지지 대자예요. 이것이 바로 경대부의 체지, 다시 말해서 봉토의 가장 큰 것이 되는 것이 되고 이것이 바로 뭐냐? 백승지가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다음 일봉 316리는 제봉 뭐예요? 10만정이죠. 10만정의 정출부 6만 4천정의 육마 4천필과 병거 천승하니, 다 이것이 바로 제후에 큰 것이 되고, 이것을 바로 뭐가 되는데, 천이니까, 병거 천승이니까, 천승지 국이 되고, 그 다음에 천자일 경우는 기방천리가 되는 거죠. 경기지역 사방천리라 이 소리입니다. 기방천리가 되니까, 제봉 백만정에 정출부세, 얼마가 돼요? 64만정에 육마 사만필과 병거 만승이기 때문에, 칭 만승지 준이, 육마 뭐예요? 거, 도, 간과 소, 구라 이렇게 돼 있죠.